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진영입니다. 오늘은 참드릅이 아닌 개드릅을 산행하러 왔어요. 개드릅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귀신을 쫓는 나무죠. 귀신을 쫓는 나무. 엄나무. 엄나무라고 하는데, 이만큼 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드릅 산행을 시작한 후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개드릅이 많이 폈어요. 이 양지 쪽에는 이거 보세요.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순이 이렇게 큰데, 저 위에 것들은 이제 그래도 막 나오기 시작해서 가장 먹기 좋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이런 바위 같은데 올라설 때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이 엄나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시가 아주 무척 억세고 강합니다. 그래서 잡을 때게 자칫하면 손톱 밑으로 들어가면 아주 고달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산초나무 같지 않고 엄나무는 덫은 안 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 귀신을 쫓는 나무라고 그랬겠어요. 예전엔 집에 이사 갈 때에 이 나무를 꼭 갖고 가서 대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은 적이 있었죠. 지금이야 뭐 아파트들 살고 현대주택에선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나무 순 개드릅을 딸 때에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하려면은 이 가시와 가시 사이에 그래도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은 밋밋한 데가 있어요. 그쪽 사이로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손가락을 대면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하나 갖고 올 때에는 옆에 잔가지 거는 사실상 따도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요 우에 것만 하나 딱 따두면은 이 식물들은 모두가 잡초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따면은 나를 땄어? 하고 더 많이 번식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에 것만 하나 따면은 그 다음에 이 나무들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위로만 뻗는 것보다는 옆에 이 가지들도 새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자라게 돼서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됐을 때게 요 정도는 하나씩 따고 이 정도로다가 가시 입장이 폈을 때가 가장 서담스럽고 좋습니다. 먹는 것도 장아찌상 그런데 뭐 초코치장으로다가 회로 해서 먹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래도 아마 날이 포근했고 그렇다 해도 이제서 새순 나오는 데는 이렇게 이제서 움튼 데가 많아요. 이 엄나무는 맨 위에까지 위에 거 가장 큰 거 하나만 따는 거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거 이 위에 거 보세요. 이 위에 거 앞에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거, 이렇게 서담스러운 거 한 가지 정도만 따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거 같은 거 하나씩, 그럼 이 나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해를 주지 않으니까는
한 번씩들 그렇게 해서 주의한 다음에 맛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새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약초들이, 산나물들이 그야말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엄나무 군락지입니다. 엄나무 군락지. 이 밑에가 다. 이 주변이 이런 가시를 한번 손으로 다 잘못 만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지간한 가죽 장갑 다 뚫어버릴 거예요. 자, 위에 보면 꼭대기에 있는 거 한 가지씩만 자르면 될 겁니다.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자란 거, 이런 것들을 골라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자락도 지금 발 빠른 사람이 벌써 다녀갔네요. 이렇게 보면 멀리서도 엄나무는 저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쉽게 식별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 옆에도 이렇게 크게 자란 거, 요런 거 따면 하나씩만 따면 됩니다. 한 가지 하나씩 맨 꼭대기 거. 그럼 소담스럽고 나무들 자라는데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잘 찾는 나물 중에 최고라는 참치나물이에요. 참치나물. 야, 아주 요맘때 먹으면은 그 두릅순 먹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로다가 아주 최고 영양가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참치의 향과 맛, 영양을 한꺼번에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참치 이파리가 요거만해요. 부드러운 털까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참치 향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서 봄으로, 봄을 맞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라비 꽃대가 벌써 이렇게 오고 있어요. 호라비 꽃대하고 비슷한 옥녀 꽃대라고도 있습니다. 옥녀. 여기는 참치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진짜 요만할 때 먹으면은 진짜 보약입니다. 보약. 보약이 따로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름에 참자가 들어갔습니까? 참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진짜 좋은 산나물, 산약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자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응달진 데는 이제 움트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전부 이렇게 총알에서 조금 벗어나서 움트고 있습니다. 전부 이게 다 엄나무인데 이 자락에서만 해도 제대로 적정한 시기만 맞으면은 한 가방을 딸 수 있는 것을 오늘도 역시 구경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한 2-3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조금 저기 한 아이는 요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혼자서 있는 한 나뭇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로 만난 거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락을 만나서 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우회까지 하나씩만 따면은 가장 적정하게 손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지금 정도에는 깊고 높은 산에는 가봤자 전부 다가 겨울잠을 아직도 자고 있는 모습일 테니까는 이렇게 양지 쪽 야산으로다가 다녀보면은 이렇게
아주 보기 좋고 먹기 좋을 만큼 성장한 개두릅 엄탱이 순입니다. 엄나무 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한 번씩 가까운 야산으로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가시는 엄청나게 무섭고 아픕니다. 오죽하면 귀신이 이 나무 보고서 도망가겠습니까? 귀신 쫓는 나무로다가 알려진 엄나무, 엄나무입니다. 닭백숙에다 넣어서 먹어도 닭고기가 아주 담백해지고 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 나무입니다. 여기 잔대가 보입니다. 잔대. 예, 잔대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잔대의 종류는 뭐 4,50가지가 되니까는 일일이 그 이름을 다 열거하거나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몸속에 독소를 없애주고 식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사는 식물이 이 잔대가 아닌가 싶어요. 산삼보다도 아무래도 더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듯이요. 여기도 잔대가 있네요. 여기는 참치나물이 있고요. 고비도 나왔네요. 벌써 고비. 벌써 이렇게 색깔이 보라색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줄기는 어린 엄나무에서 새순이 나오고 이렇게 봉오리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산행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